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요번에는 디노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 또 디노가 살짝 오는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산호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산호가 이제 많이 들어갔고, 이제 알칼리니티 스윙이 없고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산호들이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성장점도 이제 몇개좀 열려 있고요. 이제 지난번처럼 카본 소스도 열심히 조금씩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량은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 인산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스크린 쪽 보시면은, 혹은 이제 오버플로우를,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그, 한번 닦고 나서 한 번도 안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략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별로 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 영양이겠죠? 거의. 산호들도 보시면은, 약간 다시 아까처럼 맞추자고 하면은, 보시면 스테곤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들이 조금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 그늘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많이 밝아졌죠? 뭐, 나머지 산호는 크게 밝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몬티 같은 경우에도 좀 밝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락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이제 디노가 조금씩 오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포가 좀 달려 있죠. 그리고 약간 시리키처럼 조금씩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이제 디노라고 어느 정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질 인산염은 아마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거나 뭐 그런 상태일 테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카본 소스를 투입을 했는데 오후 되다 보니까 디노가 좀더 이제 커졌습니다.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질 인산염을 좀더 이제 높여야겠죠. 뭐 먹이 투여량을 해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이 투여량으로 높이게 되면은 그 먹이가 박테리아로 인해서 다시 분해되고 이런 데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죠. 물론 아직 이제 이끼가 조금 있는데, 이끼랑 디노랑 같이 지금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끼가 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디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호한테 좋지가 않으니까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거 방식은 일단 스포이드로 좀 불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 인산염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먹이 투여량은 그렇다고 올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먹이 투여량을 또 올려버리면은 갑자기 뉴트리언트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먹이는 그냥 그대로 두고 물리적으로 조금 제거를 해주고 예를 들어 네오포스나 네오니트로를 조금씩 도징을 해서 질 인산염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처 촬영을 못했는데 질 인산염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질산염은 5pp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산염은 적당한데 인산염이 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산염만 조금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인산염은 역시 네오포스를 올린 게 좋겠죠. 가끔 가다가 인산염 올리려고 이제 폴리랩 제품에 폴립 부스터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인산염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폴립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인산염뿐만 아니라 뭐 아미노산이나 각종 이제 산호 먹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아미노산도 같이 투여를 해버리면 이끼가 더 커집니다. 특히 디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미노산은 따로 도징을 하지 말고 순수 인산염만 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네오포스 사용을 하겠죠. 일단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1ml 투여 시 수저 4L당 0.05ppm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권장량이 보통 한 0.02나 0.03이겠죠. 근데 이제 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항은 한 400L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ml 투여하고 하면은 수저 400L당 0.05ppm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충 절반이면 50ml 투여하면은 400L당 0.025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한 0.03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도징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 쪽에는 디노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락에도 있긴 한데 락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샌드 쪽이 많은데 샌드는 제가 더더욱 스포이드나 아니면 석션을 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질인산염은 꾸준히 넣고 있고요.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보니까 한 7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염은 0.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질산염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인산염보다는. 그리고 이쪽은 다이아몬드 곱이 때문에 모래를 계속 헤집어서 디노가 이렇게 생기는 게 조금 적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산호 자체는 뭐 그렇게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나름 뭐 건강하긴 한데 어쨌든 디노 때문에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이제 아무래도 디노에 독성이 있으니까 좋진 않겠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막 껴있어요. 그래서 일단 샌드만 놔두고 산호에 껴있는 디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계속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디노가 발생한 지만 5일 됐습니다. 지금 질산염하고 인산염 그리고 맞바 클린을 꾸준히 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좀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조명을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는 화이트를 한20 정도 쓰고 블루 같은 경우 85까지 썼는데 지금은 화이트 5에 블루는 45까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디노도 디노인데 제가 지난번에 팥값 측정하고 나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지난번에 제가 팥값을 이제 측정을 할때 예를 들어 뭐락 같은 경우에는 한 250에서 350 사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락 기준인 거고 이렇게 스테곤 같이 높이 달려 있을 때는 아마 팥값이 한 4,500까지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명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나아졌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점까지 나오고 있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건강합니다. 폴립 활성도도 좋고요. 물론 이 예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삐리해요. 물론 폴립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질 인산염을 조금 올려서 급격히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칼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한 1.5에서 1.7까지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킹소다로 지금 열심히 도전은 하고 있는데 베이킹소다로도 지금 감당이 안될 정도로 계속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1리터당 80g을 용해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100리터 기준 34ml를 넣으면은 알칼리니티가 1 상승합니다.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한 400리터 정도 되니까 그거의 4배인 이제 34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36ml에서 제가 지금 좀더 넣고 있거든요. 한 150ml 정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나비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나비가 머리를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엔젤하고 탱두 마리가 동시에 이제 막 오디늄처럼 전부 이제 몸이 약간 벨벳 같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백점인 줄 알았는데 백점이 아니라 모든 이제 몸 전체에 하얀 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는 그냥 파라가드로 이제 약용이 가능한데 이 짬뽕이다 보니까 파라가드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 용궁 같습니다. 그리고 니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걔도 동일하게 약간 오디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프 블랙 퍼큘라도 역시 온몸 전체가 벨벳처럼 보이면서 용궁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번에 뭐 봉달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나비랑 엔젤은 데려온 게 아니다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짬뽕에서는요. 나비하고 엔젤류가 이제 충이 되게 많은데 민물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이즈도 너무 작아서. 괜히 민물욕 가면 더 쇼크사 올까봐 못했는데, 결국 다 용궁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늄이 이렇게 돌았던 어항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넉넉히 한 4개월까지는 그냥 그 봉달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역시 지금 2월달이니까 한 6월쯤에 다시 봉달을 할 건데, 그 전까지는 봉달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산호랑
고비 세 마리만 꾸준히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성치를 한번 재봤는데 질산염은 지금 17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산염은 제가 0.1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인산염은 더 올릴 겁니다. 한 0.2나 0.3까지 그렇게 꾸준히 올리고 나서 디노가 없어지면은 다시 낮출 거고요. 일단은 디노를 많이 없애려면은 질 인산염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끼를 조금 이제 번성시켜서 디노랑 싸운 다음에 디노가 물러가면은 그 이끼조차 이제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락 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디노처럼 보이긴 하는데 디노랑 이끼랑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디노가 온지만 7일 됐습니다. 많이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샌드도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붓은 부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붓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락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물론 조명은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면은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완벽히 이제 박멸이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7일 차니까 한 열흘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은 다 박멸이 될것 같아요. 요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